중앙이 선생님, 스승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해도 안 하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설기 전 1122년 경 정확하게는 설기 전 20년 그때 기자가 기자는 기 땅에 자작이라는 제우라는 거예요. 응? 기 땅에 기의 부모이신 자작이라는 뜻입니다. 기자는 자, 기자가 주무왕의 신하가 되지 않고 어디로 와버렸어요? 조선 당군 조선 동으로 망명을 했어요. 어디냐? 태양산 서쪽입니다. 태양산 서쪽. 그래서 그때부터 기후라고 불려요. 기후. 우리 쪽에서는 기자라 안 그랬어요. 기후라고 했어요. 중국 쪽에서는 기자라 그랬지만 우리 쪽에서는 기후라고 했어요. 이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참. 이 기자가 무슨 기자입니까?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기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걸 농구기 농구기고 있잖아. 키. 키. 기자죠. 대나무로 이렇게 짜 흙어놨잖아요. 네. 여기다가 대로 만들었대. 소리. 그때 기자가 사사인 왕수긍한테 사멸 신고를 단목판에다가 새겨 가지고 읽었다 했는데 그 당시 언문과 달라서 언문으로 쓰였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때는 1120년경에 은나라 기자가 당조선으로 망명했는데 그때 사사인 왕수궁에게 사멸신고를 좀 새겨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때 왕수궁이 은나라 문자하고 당조선 문자하고 그 당시 만약에 각골 문자라고 본다면은 각골 문자는 은나라 때부터 시작했다 했을 때 서기전 1700년경이에요. 1726년에서 1122년 사이니까 약 600년 흘렀잖아요. 600년. 그 사이에 은나라 문자 자기들 문자가 새로 막 만들어지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당구조선에도 우리대로 문자가 채용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달랐다는 거예요. 물론 통하는 글자도 있었고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문으로 새겼다. 언문으로 새겼다. 그것이 단목판에다가 새겼는데 언제 소실됐느냐? 위반 쓰기 전 195년, 194년부터 108년 사이에 이때 아마 이때겠죠. 전쟁에 소실됐다 이렇게 돼요. 소실되버렸어요. 그런데요 서기 전 2333년경 당군 할배께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사멸신고를 강인했다 나와요. 그때는 고시씨가 동해에서 동해내는 저쪽 사할린 그쪽 또는 우리 마한땅 동쪽 바닷가에서 청석을 해와가지고 신지씨가 사멸신고를 세겠다. 그것은 어디로? 그건 습권이죠. 습권이에요. 이거는 북부여로 이어져가지고 또 전쟁에서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구려에서 이게 복원됐어요. 고구려에서 이제 내려오던 걸 대조형 때 그때 사회신고 공장기 지을 때 말이죠. 그때 이 그림 나오잖아요. 고구려 때
쟤네 내려온 거를 대조영 왕제가 뭐 잘하고 그 이마상이라는 분이 주애를 하고 그게 이마상 선생이 주애한 내용은 여기 제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문자가요 한자로 하면 좀 말이 좀 그래. 한자가 아니고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참글 그림 글자 이런 식으로 불러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소리 글자, 그림 글자, 소리 글자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맞지 않느냐. 물론 글자 자체도 글자 자체가 글이나 말 자체가 그림이란 그림 글자 할 때 글이란 자체가 긁은 칼로 긁은 거잖아. 칼로 긁은 거, 칼로 긁은 거. 나중에 이제 큰 대자 붙이고 계약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 뜻이죠. 이 걸문자 있잖아요. 걸문자. 그죠?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문이야. 문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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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문이, 문이. 예. 요게,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 걸문자. 걸문자죠. 걸월 할 때는 왜 걸월입니까? 걸월 여기 걸발이래. 걸발 걸발 자체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걸왈 걸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걸발이래. 걸발 걸발 좀 해. 그러잖아요. 글씨 글자 안 쓰는 사람을 걸발 좀 해. 그러잖아요. 요 글자 자체에서 이미 글 문자가 나와버려요. 글 문자가 나와버려요. 글 문자가 나와버린다니까. 저 보세요. 무늬 모양에서 원래는 무늬가 무늬 원래는 무늬란 뜻이에요. 원래는 무늬란 뜻에서 만든 글자인데 글 문자가 된 거예요. 자 보시면. 기어, 그 다음에 짝대기 배시, 기어, 이게 이제 글로 되고, 그 다음에 미음, 미음이 딱 나와 있잖아. 미음, 그 다음에 짝대기 4개. 문으로 작업하는 글자가 다 있단 말이야, 글문자가. 원래는 문이, 문이란 뜻이에요. 문이. 문이 아시죠? 문이. 근데 나중에 문이는 이 문자에다가 이게 들어가요. 이게. 그죠? 여기 나중에 쓰는 거예요. 문이란. 그래서 원래 이 문이란 글자는 글자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런 글자가 많아요. 변하면서. 왜냐면은 글자가 다시 생기면서 그 글자를 하고 원래 글자는 단뜻을 쓰고 막 이런 게 복잡하게 많아요. 근데 원래 글자를 알면은 아 원래 그렇구나 그 뜻이 그 뜻이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글자가 많다는 거죠. 아니? 그럼 수론으로 다 끝나네. 잠깐만요. 자 제가 이게 마구시대 문화재라고 너무 비슷하게 정리한 건데 동문은 아니고요. 원래 홍인간 7만 년 역사에 있는 글이에요. 마관일부터 치면은 여기 10분일 밖에 안 되고. 그걸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한 거냐면은, 한산호. 초창기 때 한산호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해 줬는데, 강의 나와요. 여기서 제가 앞으로 두 타임, 오늘하고 다음 타임에 마고시들을 끝내야 되는데, 마고 할 때 맞자가 무슨 맞자예요? 마고 할 때 맞자. 왜 하필이면 마를 썼을까? 원래 처음부터 마를 썼을까? 그런 의문점이 많은데
그 당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죠. 맞죠? 나무처럼 생기긴 생겼어. 나무처럼 생기긴 생겼는데 좀 특이한 식물이죠. 선배 맞자 아니 선배 맞죠 선배? 네, 선맞자예요. 선배. 네. 대마초할 때 선맞자죠. 왜 선 선을 써? 이렇게 쓰고 나서 아, 고 할미는 할미는 원래 우리 말이 한자 발음 뒤에다가 한자 발음 뒤에다가 중복되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나고 할미 이렇게 하는데 나고 왜 선자를 썼을까? 그죠? 진짜 뭐 선배 옷 입고 뭐 임금 했기 때문에 마부냐? 아니면은 이 선자하고 관련된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쑥삼자예요. 글자가 당문조선 시대에 있었어요. 이 글자. 이거 어떻게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머리 털은 털인데 깃털. 이거는 머리. 이거는 팔. 이거는 다리 이렇게 돼요. 서가 있는 건 사람 모양이에요. 서가 서 있는 사람 모양. 서 있는 사람 모양. 서 있는 사람 모양이에요. 자, 이거를 밑에서 위로 올리면 서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리얼. 이렇게 서람. 사람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 사람. 서는 존재라는 뜻인데, 머리 위에다가 절풍, 까마귀 깃털 뽑고, 있는, 서 있는 사람. 사람은 서 있어야 돼요. 죽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체죠.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자, 요게 사람이, 바람이 줄면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삶. 여기 의미 분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살다. 사람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삶. 석삼. 왜 석삼이냐면 이거예요. 무극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어요. 1이죠.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거랑 똑같아. 요거는 무극이다. 요거는 일극이고. 일극은 무극이죠. 다 아시겠지만. 왜? 성대가 없으니까. 대응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극. 요것도 무극. 사실. 똑같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작과 끝은 설정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는 뭐냐, 이제. 그러면 이는. 시작과 끝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양을 선으로, 이거는 면이고, 이거는 선이고, 그 다음, 이거는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닷. 그 다음에, 닷. 그 다음에, 여기 둘, 그 다음에 둘, 원숭이 모마, 또는, 나중에 이제, 리얼이 두 개 할 때는 리얼이 생략이 됩니다. 닷, 할 때 다드. 지금 말로 다드가 남아있거든요. 달, 둘, 둘.
아사달, 양갈음달, 들판 두 개, 두 개. 두 개잖아요. 두 개잖아요. 다들은 바그다드, 다들 박달, 바그다드. 그쪽 서쪽에 남아있죠, 다들. 자, 그 다음, 삼태그.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서두라. 삼각형. 이거는 그야말로 가림통자 서. 서잖아요, 서. 이거는 모음변화, 모음변으로 서가 되고. 서에다가 존재음이 이가 붙으면 수이. 우리 시가 되고 지금의 사투리로 서이라고 해요. 경상도는 아직까지 서이라 하나 둘 서이 너희 그렇단 말이에요. 살아있다고. 요 사람이 서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요 자체가 사람 서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 요거는 요렇게 변형이 되죠. 원방각할 때, 원방각할 때는 이렇게 방으로 표시해요. 근데 원래는 두 개라, 띠긋자 두 개. 요게 아, 알, 아, 아, 아. 그 다음에 무한이 이어져 있었어. 안. 그 다음에 개그마가 있나. 발음이 쉬어야 돼요. 안. 겨그마 한. 그 다음에 뒷바닥에 붙어갖고 하나 한나 한아 하나 이렇게 되니 한둘셋 저희 한둘셋 이게 하늘 땅 사람인데 하나 둘 셋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뭐에 할 때는 사각형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역사. 그 삼태극 이 자체가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 한 천지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관미 할 때 삼자가 연관성이 있다. 사람하고 즉 조상신이다. 조상신. 상신 아니에요. 조상신. 자, 이 넉사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 숫자, 천국경에 있는 숫자 5가 있잖아요. 5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죠. 요거 이전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요거 이전에는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10을 이동분한 겁니다. 10을 이동분한 나누셈을 이용했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변해요. 변할 때 요 글자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요게 어떻게 이렇게 했냐. 더, 서, 요게 발음변이야. 다스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에 요게 또 모양이 이렇게 또 변해요. 무장. 요게 오 이렇게 그래서 다섯 도 글자가 변합니다. 계속 변하면서 음이 그때마다 읽히는 거예요. 다섯 오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 다음 6은 또 뭐예요? 지금 6은 이렇죠. 요 이전에는 각골문 형태 6 요겁니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뭐냐면은 요 위에 요게 8이에요. 8 요거는 짝대기 2개 8에서 빼기 2 6이단 말이에요. 자 왜 요게 그러면 8일까 이게 8 어떻게 해서 8이죠? 요거는 8모양입니다. 8모양 우리 8모양이라고요. 여기에 손가락이 몇 개요? 5개 10개잖아요. 이렇게 해서 짝대기 2개 빼면 8이에요. 자, 요게 비역으로 이렇게 해요. 비역. 그 다음에 중간 발음 넣고 디귿으로 읽으면 발. 요게 위험하게 일어나면 발.
다시 결과마가 되면은 팟. 오케이. 지금의 팔이 되고 제주도 사투리면 폴. 요 밭으로 읽히는 말은 밭다는 발로 읽히는 말은 조선시대 초기에도 이 발음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팔을 안 했어요. 발 그랬어요. 발. 요런 빼셉을 이용한 거예요. 6하고 8은. 그럼 7은 뭐냐, 이게 7. 7. 자, 7은 뭐냐면요. 핵수예요, 핵수. 이 핵수죠, 핵수. 자, 핵수가 말이에요. 자, 봅시다. 7. 지금 이 원초적인 문자가 우리 조상들이 만들기 때문에 소위 한자는 우리 조상들이 기초를 닦아낸 거예요. 우리말로 읽었잖아요, 지금. 그치? 당군조선 시대 때 발음이다. 발음이고, 결국은. 자, 보세요. 7. 지금 이렇게 우리가 7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각골문 형태로는 뭐 이렇게 쓰, 이게 7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좀 헷갈려요. 근데 요거는, 우리 저 당군조선 시대 때 글자가 이게 있어. 여기 있어요. 뭐고요? 디브, 이, 리어, 질, 그죠? 그게 질, 개가 나갈 때면 질대. 요것이 이렇게 변하는 거, 교구가. 자, 요 글자. 요 글자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죠? 치. 원은, 원은, 요거. 오. 산은 아까 이야기, 사. 산은 네모잖아요, 네모, 네모. 네모에서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그렇게 변하잖아요. 원래 우리 가르토가 넘어간 거라니까, 인도에. 인도 산스크리트 문자는 우리하고 원래 같은 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르토 38자 정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간 거예요. 저기 전 2200년경에. 전에. 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아까 8 됐죠? 9. 9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원래 글자가 이거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X자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X자 되기 전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글자는 요겁니다. 원래예요. 10에서 하나를 뺀 거예요. 이 글자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글자가 있다니. 요게 있어요. 요거 바로 시험에 요거잖아요. 구, 구잖아요. 구. 구잖아요. 바로 구를 키잖아요. 그죠? 어. 자, 근데 요게. 자, 요거를 우리 가르토식으로 분해, 분석을 해보면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히읗이 있죠. 히읗. 아하. 아하. 요게 변해서 아호. 발음으로. 지금 소리가 돼요. 즉, 뭐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한 글자를 혼독과 혼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 발음은 지금 많이 변했어요. 자, 1, 아까 1 이야기, 1 안 했잖아요. 자, 요거, 요거, 리얼, 요거. 이거를 발음해라 그러면 어떻게 읽을 거예요? 리얼, 리얼 발음이면은 위천장이 붙이면서 에이 이렇게 되면 그죠? 1이잖아요. 전승 모음만 되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2는 두 개니까 이거를 채워. 2, 그러니까 3은 맞고 4, 5, 6, 7 다 읽었잖아요. 우리 발음으로 다 읽은 거예요, 결국은. 자, 여기서 또 더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열 다음에 뭐죠? 열, 십 다음에 열 다음에 뭐죠? 11. 아니, 아니.
10단위. 20, 30, 40, 50, 50, 60 있잖아요. 네. 자, 내가 아직 20은 아직 못 박혔어. 왜? 이 자료가 있네. 아직 못 한대요. 선물을 내가 어디서 남는지를 아직 이제 어디서 남는가 아직 못 밝혔는데 선물은 아직 의무 대상이고요. 서른부터 아흔까지는 제가 다 밝힌 했어요. 뭐에서 다시 시작은 하나, 다시 시작은 하나 열에서 나왔다는 거, 열 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시작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소리를 갖고 있다. 한 소리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스물은 내가 지금 아직 못 밝혔어. 스물 또는 이 당근 저기 조선 초기에도 이 스물을 알겠어. 과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스물을 알게. 20이잖아요. 20. 아직 못 밝혔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자, 근데 서른. 서른. 그죠? 서른 계산해. 바로 서른이죠. 이 서른은 뭔 말이에요? 30인데 30은 서른이란 말이에요. 자, 서른. 서른은 과연 뭔 말일까? 왜 서른이라 하지?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마흔. 그 다음에 시인. 시원 또는 시인. 그죠? 그 다음에 예순. 그 다음에 일흔. 그 다음 여든, 그죠? 아흔, 자, 또 보면은 흔, 은, 이것도 시은, 시은, 순, 흔, 은, 흔, 이 남자이고 자, 봅시다. 이 서른은 바로 이겁니다. 요 한자는 1, 2, 3, 4, 5, 6, 7, 8, 9, 10 했을 때 이 십자가 다시 시작한 한이야. 한인데 다시 시작한 한이에요. 그래서 다시 열 단위로 한을 읽은 거야. 요 서른, 서한 할 때 열이 첨가된 거라 또는 서이라고 했거든. 이 서이가 서리, 요게 줄을 들면 서리래요. 서란, 서한, 서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흔은 뭐냐면은 마한, 예, 마한. 그죠? 네모가 살아있어요. 마흔. 늑사가 있고, 사흔 안 하고, 능한 안 하고, 미음자가 살아있다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마흔. 살아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시연. 시연은, 다섯, 한. 요게, 쭈름만이야, 쭈름만. 요 생략되고, 다섯, 한, 다스한 변음이 돼갖고 시원 시원 시원이라고도 하죠. 시원 시원 다스한. 자, 그 다음 예수는 여스 한 니 변음이 되었다. 여섯한 이렇게 되면 이게 저기 전승모모가 돼요. 예스한 예수. 그 다음에 일곱한 일은 여덟한 여덟 별이 탈락돼요. 그 다음에 아호한 요게 이제 중국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작한 한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말 분석을 하면 그래요. 자, 여덟, 팔 했을 때 이걸 설명을 하겠네. 요거는 왜 여덟이라 그러냐. 왜 여덟이라 그랬죠? 아까 열 빼기 둘이라 했잖아요. 그죠? 열 빼기 둘이라 했죠. 열은 뭡니까? 열이죠. 요거 둘이죠.
빼기는 뭐라 그래요? 빼기. 들다, 드러내다 그러잖아요. 열, 덜, 둘이야. 요게 조합이 되면은, 열, 덜, 둘이야. 요게. 요게 같기 때문에 비음이 돼요. 열, 덜, 이게. 여기서 이게 탈락이 돼요. 여덟. 우리의 또 여덟이라고 되게 이렇게 발음이. 요런 음문현상이 탈락현상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갖고 여덟. 열덜 두 개예요. 원래는 줄어들었어. 여덟. 아홉은 했고. 일곱. 일구라, 일구. 일구야, 구구. 일구. 일곱. 하이마생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일, 두, 이, 석삼, 넉사, 다섯도, 여섯, 육. 육을 이야기하네. 여섯, 육. 요 글자가, 요, 원래 글자가 요겁니다. 요건데, 나중에 이렇게 되네요. 네? 요게 각불 형태에서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풀면은, 자, 요거, 여, 그죠? 여전, 여, 그 다음에, 시여, 여사, 그 다음에, 유, 기여, 유. 요 글자 자체에서 두 개를 가리켜. 그러면 요 글자라는 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한 글자로. 여섯, 육이야. 여섯, 육. 일곱, 아까 칠. 여덟, 팔. 네. 아홉, 이야기 했죠. 자, 열은 또 뭐냐, 열. 열은 왜 열십이라고 그러죠? 열십. 왜 열십이라고 그래? 이렇게 풀생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제가 원래 오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써놓고, 응? 이렇게 써놓고요. 왜 열십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게 1이잖아요. 1. 1이다. 1 또는 을 글자. 이거는 2고 2열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해. 나눠. 그럼 시어자 2개. 시어자 2개. 삿. 1. 삿. 섭. 같기 때문에 변형이 섭. 전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열십이야. 우리 가림토를 읽었나요? 가림토. 가림토 또는 가림. 이 다자가 디귿 아 디귿 아 이 다다에 다다 또는 토자를 읽어 토 토. 티그죠? 이거잖아요. 토, 토. 똑같아요. 다나, 토나. 우리는 다라 그런데 저쪽 서쪽 바람은 토라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숫자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바람으로 읽었다는, 당군조선 시대 바람으로 읽었다는 거요. 그것이 거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내려. 중국 바람은 많이 변했어요. 이, 을, 산, 스, 우, 리오. 치, 바, 저, 스,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발음은, 가림토 발음 그대로 갖고 있고. 자, 마고. 마고 시대라 그러면은, 제가 전에 연대기 이야기 했죠, 연대기. 마고 시대 연대기. 서기 전, 72,390. 6년 계해년 이로부터 73,378년 이로부터 계해년부터 지금까지 72,390 이렇게 천부를 계승했다는 천부. 부도지 혹시 읽어보셨어요? 부도지 첫 문장에 부도지 첫 문장에
마고상은 지상 최고의 대성이니 봉수 천부 대성 대성성처 이렇게 나와요. 받들어 지켰다 뭘 천부를 이렇게 그렇게 했고 뭐, 뭘 했다고요? 선천을 계승했다. 천부를 받들어 모시고 선천을 계승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천에 천부를 계승했다는 소리야. 똑같은 거니까. 어? 그래서 뭐냐면 마오시대 이전에 이미 천부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부 천부가 뭡니까? 천부 딱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부 하늘에 요 부자가 무슨 부자입니까? 부자 부자인가? 요 부자는 부치 부자죠. 부치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 물을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부질이라 그러죠. 마디로 만든 것을 붙인다. 이렇게 잘라 물을 붙인다는 거예요. 두 개를 딱 붙이면 이게 네가 맞구나 이렇게. 네가 기부나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붓을 할 때 붓자인데 뜻 붓자죠. 뜻 하늘의 뜻이라. 하늘의 뜻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뭐예요? 인간들아 하늘의 뜻이 뭐냐? 본성을 지키고 살아라 이 소리죠. 본성 본성 본심 본태야 본심 본성. 자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아시는 분? 마음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머리에. 아 근데 왜 심장을 마음 심장이라고 그러죠? 왜 이 마음을 마음 심장을 쓰고 마음이 됐는데 왜 네. 마음이 머리에 있다 그럽니까? 머리도 아니고 마음 심장이 혼이 천지 선택이라고 이야기 다 아시죠? 천이삼지삼인이삼 그랬잖아요. 삼삼삼칠회가 삼일신고에 나오죠. 삼삼삼칠회가 삼일신고에 나오잖아요. 인물편에 뭐죠? 성, 명, 정, 또 그 다음 신, 그 다음에 감, 시, 조. 이거를 천으로 보면 승명정. 이거를, 요거를 지로. 요거를 지로 보면은 감십초. 요거를 인으로 보면은 신기신. 이렇게 되죠. 상, 하, 등. 이렇게 되니까. 자, 마음이. 그죠? 여기 있잖아. 여기 숫자가 마음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마음,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죠. 마음에서 생기는 거냐?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냐? 근데 이 책을 보면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감싸고 있는 게 이 마음이 심. 여기서 느끼는 게 이거다. 마음을 느끼는 게. 자. 정을 감싸고 있는 게 몸이잖아요. 그죠? 몸이 가수이니까 증기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 육체를 가지니까 저에게 접촉되는 게 이렇게 접촉을 하죠. 공기를 들이마셔야만 목숨이 살아있다는 거죠. 목숨이 들어간다. 실제로 목숨 딱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목숨이 들어간다고 하죠. 뭐를 통해서? 기를 통해서. 이거는 숨쉬는 거예요. 숨쉬는 거. 마음이 어딨냐 하면 머리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헷갈리죠. 왜 마음을 심장을 이렇게 했을까 이게 보니 왜 이거를 마음을 했을까. 그거는 머리에서 느낀 게 심장에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바로 작동되어 버리잖아요. 그
그 힘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얼굴빛이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피가 막 돌아가지고. 그래서 아 마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요 심장을 마음심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 그게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머리에서 발동이 돼가지고 심장은 나타나는 작용. 천부를 계승했다 맞들어 보시고 전천을 계승했다 이렇게 천부를 계승했다 이렇게 이런 자 천부. 천부는 나중에 뭘로 나타납니까? 여기 첫 장에는 천부만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는 천부 삼일이 나타나요. 천부 삼일. 천부 삼일이 나타나. 즉 뭐냐면요. 마고시대 때 천부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그 당시에는 자제율 스스로에 의해서 금지하거나 자제하는 율이잖아요. 계율인데 자제율. 그 다음에 하늘의 천지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고를 하고 오금에 대한 기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요. 이게 문명생활입니다. 그냥 원시생활이 아니고 율력, 소리, 음악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천단, 천부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승박둘레에 보단, 망루도 있었고 12개 승문이 있었고 달력, 역법이 있었고요 화백제대도 있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명히 많았을 건데 기록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면 그 당시에는 문명생활입니다. 인간 문명. 그때 거기서 논문이라는 게 대자들만 있었거든요. 아니야. 상징적으로 마구라는 한지가 인문노릇을 하고 조카를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유죠, 비유. 두 딸을 왼팔, 오른팔로 뒀다. 이 소리고요. 그 밑에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많았을 거야, 분명히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황공신, 장손, 황공신, 백소신, 청공신, 황소신, 이런 식으로 중앙, 핏줄을 그렇게 저 것에 부과된. 그 당시에 이미 사람은 많았다고 봅니다. 왜냐?